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죠.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 인천 계양 을의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출마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된 계양 을.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25년 의사 생활을 한 윤영선 후보를 내세워서 맞불을 놓았습니다. 자,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수연 기자. 자, 지금 윤영선 후보,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면서요? 네, 저는 지금 여야 후보들의 캠프가 있는 인천 계양구 이박사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힘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.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결국 실력 있고 일 잘하는 자신을 뽑아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사전투표율이 전국 보궐선거 7곳 중 두 번째를 기록한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.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유세에서 계양 토박이인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. 이 대표는 계양의 유권자들이 멀리서 도망오신 분,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신 분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며 윤 후보의 당선을 자신했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오전 SNS에 인천과 계양의 환대에 빈틈없이 행복했다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제가 일으킨 소란보다 놀라운 성과를 만들 걸 약속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앞서 새벽에 올린 글에서는 이 글을 쓰는 지금 손이 떨릴 만큼 온 힘을 짜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